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 if라는 조건절이라는 이름의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간단합니다. if라고 하는 게 조건절이라는데, 이거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조건을 우리가 쓸때 쓰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럴 때 쓰이는 이 if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그 많은 것들 중에 바로 접속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접속사란 건 예를 기준으로 그 뒤에, 다시 말해서 이렇게 if가 이렇게 쓰이면 그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와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들어갑니까? 문장이 뒤에 꼭 들어가겠죠?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if라는 단어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뜻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있는 문장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해석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if 만약 you exercise every day, 너가 매일 운동을 한다면, 그럼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만약에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게 되겠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you can get healthy. healthy는 건강한 이죠. 너는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보다시피 아까 말했던 이 if라는 단어가, 자, 중간에 보면 이 콤마 보이시죠? 콤마를 기준으로 지금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콤마가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if라는 단어가 이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준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 왜 앞에가 있지? 이 문장과 이 문장 연결하니까 앞에가 들어가 있겠죠. 이 문장 if가 필요하니까.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꿔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인데 내용을 이렇게 반대로. 다시 말해서 you can get, 선생님 비니까 짧게 쓸게요. you can get healthy 하고 쓰시고, 똑같은데 여기 콤마를 이렇게 붙이고, 그죠? 여기는 콤마를 붙이지 않고, 왜안 붙이느냐? 그 뒤에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인 if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드디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콤마를 안 붙였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이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럼 해석은, 마지막 문장은 you exercise every day 이라는 문장. 지금 똑같은 문장인데 순서를 바꿨었을 뿐이에요. 단,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는 이 if는 이 뒤에 문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딱 쓰임으로써 이두 문장을 얘가 연결해줘요. 그런데 이 문장이 우리가 내용상 앞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if는 앞에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접속사,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 문장이 끝입니다 라는 말로 콤마를 써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셨어.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아, 그럼 콤마가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얘는 얘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똑같은 if입니다만, if you start hard, you study hard. 만약에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자, 물론 여기 앞에 if가 있으니까 중간에 콤마 있겠죠. 그런데 뒤에가 you will get perfect score. 너는 완벽한 점수, 그러니까 만점을 받을 것이다.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는 지금 하는 거고 100점은 나중에 맞는 건가? 그러기엔 좀 이상해요. 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왜 이러지?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것도 사실은 뭐가 돼야 돼? 미래형이 돼야 될것 같은데. 왜 여기에는 will study라는 말을 써야 될것 같은데 왜 얘가 아닌 study가 쓰여 있을까? 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물론 두 문장을 연결해요. 근데 너가 100점을 맞게 될 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네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현재형 쓰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다 현재형이 되어 있어. 이상하네. 그죠? 뭔가 좀 이상해. 왜 그럴까? 그 이유. 그다음 뒤에 문장은 아까 했던 것처럼 if가 있는 문장이 뒤로 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때도 if 뒤에 쓰였던 문장에는 현재형. 이상하네. 앞에는 will get이라는 미래형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네. 왜 그렇게 됐지?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자, 우리가 잠깐만요. 이거 하나 봅시다. 아래쪽에 보면 이게 좀 나와 있는데. 자, 조금 전에 또그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치우고. 만약에 내가 뉴욕에 간다면 나는요, 살 겁니다. 너에게 선물을 사줄 겁니다. 미래는 언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여기는 현재형이 쓰인 거야? 지금 현재가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 그죠? 이렇게 쓰여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 X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래 보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다시 말해서 조건을 나타낸다는 건 여기 쓰이는 if와 같은 이런 뜻 해석되는 이러한 접속사 뒤에 이것들 뒤에는요. 자, 설령 내용이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더라도 뭘로 써야 된다? 현재 시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분사구문에서도 if가 나왔을 때 그랬죠. 그때 설명해드렸죠, 내가.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문장 앞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한 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하나만 있습니까? 우리 책에 하나 더 나와요. 이거와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unless라는 게 있습니다. unless는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나요? unless는 뜻이 뭐냐면 만약 뭣이 아니라면. 뭣이 아니라면이라면 이건 뭐야? 만약에 뭣뭣이라면이지. 얘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if에다가 중간에 부정문인 not을 집어넣으면 unless가 돼요. 중요한 건 if든 unless든 둘다 뜻은 만약이라는 말을 쓰는 조건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얘네들 뒤에 쓰는 문장. 얘네들 뒤에 쓰는 문장. 다시 말해서 if 뒤에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를 쓸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if가 들어가는 그 문장만, 그렇지, 그 나머지 부분은 상관없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김에 이 if라는 단어와 정반대로 쓰인다는 바로 그 unless가 앞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마 우리가 이 if하고 이 don't라는 단어는 사실은 get up이라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not을 썼죠. 그러니까 이 if와 이 not이 합혀지면 우리가 한마디로 뭘로 바꿀 수 있어? unless란 단어로 바꿔 쓰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당신이 일찍 일어난다면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다면, 않는다는 말은 여기에가 부정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 지금 친구가 잠이 와가지고 눈이 감겨 선생님이 잠깐 멈췄는데, 보다시피 unless하고 if랑 don't를 이렇게 not을 사용하는 것들 바꿔 쓰는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이 unless는 if하고 don't가 들어가느냐? 아니죠. 부정문일 땐 doesn't가 될수 있고, 비동사일 때는 aren't나 isn't나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unless를 쓰든 if를 쓰든 그 접속사 뒤에 쓰이는 문장은 전부 동사는 뭐? 미래 시제를 쓸수 없다. 여기 위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동사 원형으로 알아. 네. 아, 갑자기 또 말을 빼먹어서 내가 잊어버렸네. 뭐 무슨 얘기 들었지? 아,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여기는. 동사 원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은 문장인데 예를 들어서 unless가 쓰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you가 아니고 he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get up이 아니고 당연히 get up이 돼야 됩니다. 그죠? get up이 돼요. will get을 쓸수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느냐? 동사 원형이 되는 줄 알아. 현재형으로 바꾸는 거야. 미래가 안 되니까 미래 대신에 현재형을 쓰라는 거지. 얘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신경 써야겠어?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3인칭 단수면 반드시 s나 es가 뒤에 들어간다! 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요 부분. 그러면 그게 조금 다른 형태인데, 선생님.
He will call her.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는 뭐야? 왜 갑자기 when이 나왔지? when은 뭐뭐 할 때잖아요. 뭘 갑자기 if를 하다 말고 왜 이게 나왔지? 어? 그럼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 He leaves. 어? 그가 집을 떠날 때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할 거다. 그가 지금 떠나나요? 어? 이것도 미래인데? 이게 돼야 될 건데? 왜 이게 안 쓰이고 지금 이거는 현재형을 썼을까? 여기도 조심해요. 3인칭 단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when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선생님이 조건을 나타내는 if나 unless가 들어가는 경우 그 뒤에 쓰이는 바로 그 뒤에 쓰이는 문장은 미래 시제로 쓴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게 조건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조건도 물론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뭐하고 방금 했던 뭐 if나 unless 같은 아이고 unless 같은 것도 존재하겠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건 우리 책에 나오는 뭐뭐 할 때와 같은 when이라던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while이라던가 또는 뭐 after 등등등 이러한 접속사가 쓰인 뒤에도 똑같은 것처럼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몇 개나 됩니까? 다행히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거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만 사용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얘네들 뒤에는 전부 뒤에 미래 시제를 못 쓰고 얘가 안 돼요. 뭘로 바뀐다? 전부 현재 시제로 꼭 바꿔 쓴다. 이게 여기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겠죠? 예. 자, 뭐 그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하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문장에 쌓여 있는데, 단! 자, 우리가 알고 있는 if는, 뭐뭐, 만약, 뭐뭐, 라면이라는 if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죠? 자, 또 다른 if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수업시간 몇 번 한 것 같은데, weather이라는 단어가, weather. 날씨 말고.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 아, 우리 안타깝게 이걸 모르나봐요. 이때의 뭐뭐인지 아닌지란 이 웨더하고 if가 같은 뜻으로 쓰인. 다시 말해서 이때의 if는요 만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거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닌 경우는 will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일단 있다라는 걸 아시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지금 똑같은 if인데 만약이라고 쓰이는 if가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이는 if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사랑의 마사지를 맞고 놨더니 우리 저기 민표의 얼굴에가 눈에가 하트가 막 뿅뿅 나오네요. 선생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또 한 번 그리면 다른 마사지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방금 말했던 만약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if가 아니라면 미리 시제를 쓰는 그런 경우는 만약이라는 말로 쓰이는 if입니다. 그 외에 뭐뭐인지 아닌지 물론 여기는 당신은 아십니까? 두 번째 문장 그녀가 휴대폰을 샀는지 or not 아닌지라는 뜻으로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굳이 왜 시의 과거니까 미래가 아니잖아.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Do you know 똑같은 문장인데 다음에 if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그녀가 내일 올 건지 안 올 건지 she 아까 말한 것처럼 will come 뒤에 뭐 tomorrow 이렇게 썼다 칩시다. 내가 알고 있는 if는 뒤에 미리 시에 못 쓰는데 여기는 되려 comes라고 쓰시면 네. 틀리겠죠. 이유는 왜요? 이때는 만약의 뜻이 아니죠. 그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내일이란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내일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물어본다는 이런 말일 때는 오히려 여기는 미래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걸 할 때 가장 좋은 조치해야 될 거는 일단 if를 이렇게 unless로 바꿀 수 있는지 요거 보는 게 1번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못 쓴다라는 게 2번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if는 다 미래 시제 못 쓰느냐 그게 아니고 의미가 조건이 아닌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될 때는 미래 시제 쓸 수 있다. 그럼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예. 요거 세 가지 거.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if의 기본 형태고요.